요새 동영상에서 인기 끄는 사람이 물건 소개하면서 팔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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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유통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걸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 중국 전체 온라인 쇼핑의 3분의 1이 바로 이런 소셜 커머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 규모만 516조 원. 와, 많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정말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야. 네. 자, 중국의 재미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분들 직업이 뭘까요? 목 파시는 분도 아닌가요? 그릇 파시는 분. 장매. 자, 뭘 내미네요. 네모는 제 뭐죠? 설마. 어? 여러분, 저 깡통이 한글 깡통입니다. 우와, 대박. 지금 보신 모든 분들이 중국의 거지분들이십니다. 아. 와, 야. 근데 저 우세 말로 진짜 이제 바코드 QR코드로 동향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거 찍으면 그러면 돈이 이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거 하려면 그러면 거시분이랑 이렇게 친구 몇 개라도 해야 이게 이렇게 등록이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위챗페이, 알리페이라고요. 폰을 기반으로 한 페이먼트 체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요거 딱 누르고 딱 누르고 얼마 해서 딱 엔터하면 그냥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디지털 문명,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발달해 있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거지분들도 QR코드를 다 갖고 다니면서 폰을 기반으로 한 오장칠부의 생활을 한다는 뜻이죠. 와, 핸드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요? 없으면 자기도 밥 못 사 먹거든요. 그 이거 배우기가 쉬웠을까요? 여기 노인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하시지? 생존을 하려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을까? 정답이에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정답이에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현금 한 푼 주세요를 해봤는데 아무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 네. 그냥 깡통만 들고 다니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지의 표준 멘트가, 구걸 표준 멘트가 한 푼만 이체해 주세요. 와우. 아. 한 푼만 터치해 주세요. 뭐 이렇게. 대박 아이템 생각났어. 뭐요? 아이템이요? 형, 슈카월드 형님 방송할 때 네. 옆에다 QR코드 화면을 띄워놔. 찍으라고? 오, 찍으면 찍은... 얼마 들어간다고 해놓고 그럼 사람들 재미로라도 찍어. 그럼 나 오대오래 가고. 나도. 내가 여기 깡통 하나 놓고. 여기 깡통 하나 놓고. 제 방송은 순식간에 구글 방송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나라 어른들이요. 이 새로운 문명을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안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배워야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 종혁이 형님을 무인도에다가 저 스마트폰 한 대랑 같이 가둬놓으면 배워서 도사돼서 나오는 거야. 이래도 안 배우실 거예요? 아, 저는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출연료를 QR코드로 드리면 되겠네. 출연료를 QR코드로 드리면 되겠네. 그렇지. 아, 그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대로 드리면 어떨까요? 블록체인 뭐 암호에 막 그 영어에 비트코인, 막 비트코인으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요? 중국은 작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요. 우리는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야, 멋있다. 네. 그만큼 중국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디지털 문명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빠를까? 그러게요. 제가 듣기에는 중국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런 사회인데 그렇죠. 중국은 이게 없었기 때문에 무에서 일로 변하는 건 쉬웠다. 네. 중간이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5대 플랫폼이 까다로운 나라 누구 하나 딱 있어요. 북한. 중국. 중국. 아, 북한. 네. 중국. 중국은 구글도 못 들어가, 맞아. 페이스북도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요. 아마존도 못 들어가.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가 그걸 카피해서 똑같은 환경을 구축했는데 작년에 중국의 모바일 결제 금액이 무려 미국의 50배였습니다. 아, 와. 역시. 인구수는 한 대여섯 배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만큼 포노사피엔스가 많다는 우와. 거고요.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2030년에는 미국과 한번 패권을 겨뤄보겠다. 시진핑이 계속 그런 얘기하죠. 일본 보세요. 그냥 아직도 현금 낸대요. 데이터가 없는 나라는요. 앞으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의 기업이 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위는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큰 위기가 옵니다. 그게 바로 사스였어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스 바이러스가 확 도는데 이 중에 직원 한 명이 걸린 겁니다. 난리가 났죠. 전 직원 전부 격리, 집에서 재택근무. 그런데 마음이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위기가 아니다. 정말 사람들 모이지도 않고 이럴 때 온라인으로 시작한 우리가 정말 기회가 아닐까? 전 직원을 독려해서요. 야,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성공의 발판을 만들자. 그래서 전부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오퍼레이션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거죠. 좋구나. 그래서 매년 5월 11일요. 얘들은 기념해요. 그때가 사스가 발병했던 날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호모사피엔스 시대가 저는 강압적으로 더 빨리 왔다고 생각해요. 은행 가기 무서웠어. 또 동네 가게나 식당 가기 무서웠어. 이래서 새로운 문명으로 강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강제적으로 호모사피엔스 문명으로 지금 몰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것 때문에 살아난 기업, 기회로 이용한 기업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요. 아마 적자에 막 커덕였는데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40%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 시작했고요. 저는요, 대한민국이 마음의 표준을 바꾸면 이까지 코로나, 이까지 4차 산업혁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리더가 되는 길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기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와.